오늘도 변함없이 늦게들 오시려나. 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일부무효가 있어요. 자, 의인은 말 그대로 일부무효인데 효과는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원칙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두 필지를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토지도 사고 B 토지를 샀는데 A 토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니까 B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흔한 거는 이런 거죠. 땅과 건물을 샀거든요. 근데 건물에 대해서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2번,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에서 1. 분할 가능성 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부분하고 B 부분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뉠 수가 있고요. 우측에 2번, 만약에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토지가 무효라면 B 토지만으로 살 거라는 뭐가 인정된다면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A 토지만 무효고 B 토지는 뭐죠? 유효고요. 또 건물이 무효면 땅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건물만 무효고 토지는 뭐죠? 유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3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금전대차.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는 걸 우리가 금전대차라고 하고요. 그 나서 갑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일종의 부종성인데, 요 1억을 빌려서 채권이 생기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뭐죠? 종된 권리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은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쉽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약에 저당권이 무효라면 이때는 채권도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4번은 요거는 좀 취지를 좀 달라요. 양도담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양도담보든 저당권이 똑같은 건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7천만 원만 유효고 3천만 원은 뭐죠? 무효란 말이죠. 이랬을 때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논리에 따라서 요 저당권도 소멸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벗어난 불가분성 문제죠. 담보 물권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액 변제해야지만 담보 물권이 소멸돼요. 다시 말하면 일부만을 변제하면 담보 물권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을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3천만 원이 무효라면 아직 갑은 을에게 7천만 원을 갚아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요 불가분성에 따라서 저당권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만약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4번은 일부 무효와 상관이 없고 뭐죠? 불가분성 문제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고요.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번 일단은 뭐죠? 무효고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3번 무효라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고 4번은 의미 없습니다.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우리 교재에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의 모습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요 요식행위든 또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면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능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얘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음은 요식행위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형식의 어음용지에 작성해야지만 유효인데 어음을 A4용지에 작성했어요. 따라서 어음이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차용증, 채권증서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는 안 된다. 차용증이 작성이 됐는데 그것이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 빨리 와서 앉으세요. 아, 왜 전쟁 때 총을 안 가져오셔. 진짜. 아, 세상에. 아, 이럴 수가. 충격이야, 충격.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전환될 때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다. 아, 저 충격이에요, 충격. 아, 진짜. 세상에 두 번째 다만 뭐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죠? 요식행위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무효인 요식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가 허용하지 않고요. 다만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째 교재 나와 있는 얘죠. 타인의 자를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이것이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 바람피워 난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이것이 인지로서는 유효하다. 세 번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냐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럼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요 여섯 가지가 모두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고 또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기억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하는 긍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에서 무유행의 추인이 나오죠. 이것도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무인 법률행의 추인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어차피 추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우리 교재는 주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인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는 경우에는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료 후에 가능하다. 뭐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사무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무효거든요.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니까. 근데 술이 깨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건데, 술이 깨고 해야 추인으로서 뭐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고, 아직도 만취상 상태에서 추인하겠다 해봤자 뭐는 없죠? 의미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능한데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6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의 가입표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무권대리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난 부분이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취소적 의의. 자, 취소란 뭐냐? 일단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이냐 유효라는 말이냐, 이걸 또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동적 유효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무슨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의의 보시고요. 하단에 뭐 적용 범위 큰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2번에서 취소권과 취소권자가 나오는데요. 일단 취소권자에서 1번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없어요. 자,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죠. 이러한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매매 계약을 스스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뭐란 얘기예요? 취소권자라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스스로 자기 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 뭐예요?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왜 그렇죠?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총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취소권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공부를 안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말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이런 식의 문제예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이때 을은 자기가 사기쳤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취소는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조심하지 마.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은근히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해보시면 다 틀립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총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은 첫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말은 취소권은 아무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취소의 방법이죠. 자, 1번.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취소의 상대방인데 자, 읽어볼게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인데 대리인, 포괄승계인 포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문제 풀 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제3자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본래의 상대방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본래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뭐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했고요. 이 지상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에게 양도를 냈어요. 그래서 현재 요 토지의 지상권자는 정이고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사람 누군 거죠? 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이 땅을 또다시 무에게 팔았어요. 팔고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무가 요 토지에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인 거거든요. 자,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갑이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하고 싶냐면 취소하고 싶어요. 자,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갑 취소할 수 있겠죠? 자, 한 명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없나요? 무도 취소할 수 있겠죠? 무는 뭐예요? 승계이잖아요. 아,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지세요.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는 정해진 사람이 하는데 1번 누가 합니까? 제한능력자가잖아요. 그죠? 제한능력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하자있는 의사 표시자 사기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갑. 그 다음에 3번 대리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계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갑 또는 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만 찾으면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취소를 지금 갑 또는 무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누구한테 취소해요? 지금 뭘 취소하고 싶다고요?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란 이유로 취소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죠? 을에게 하는 거죠. 왜요? 취소의 상대방은 본래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취소하고자 하는 요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 현재 권리자가 뭐인 것이 아니에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뭐 대리인 포괄승계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해봐야 문제 나오지도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다고요?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소효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2번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예외가 있죠. 제한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이 소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지출했다, 학원비로 냈다 같은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 판례 따른다면 뭐만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이 뭐가 돼요? 소비된 곳을 이해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가 나와 있는데 일부 모여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해요. 규제에 나와 있는 2번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일부 취소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자 이건 뭐냐면 개념인데 자 취소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잖아요. 따라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고요. 그 전제로서 법률행위로서 뭐는 돼야 되냐면 성립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 유효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그 판례입니다. 일부 취소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사실관계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갑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 A 부분을 제외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하기로 뭘 했냐면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길이 요렇게 뚫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A 부분이 없으면 요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요. 갑은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의였어요. 고의로 뭐죠? 기망한 거니까 갑이 을에게 뭐 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래서 이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하려고 하냐면 취소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왜냐하면 A 부분이 제외됐다는 말은 이 매매 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뭐 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이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뭐죠?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빠진 부분은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자 보죠.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거고 유동적 유효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슨 유였어요? 유동적 유였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2번 추인의 요건 해가지고 1번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추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500만 원을 빌려주고요. 이러한 갑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서서 뭐냐면 보증인이거든요. 근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이 500만 원을 빌린 것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이때 보증인이 이러한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취소권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은근히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다. 왜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종료가 된 후에 해야 되는 요건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냐면 법정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데 친권자는 아직도 그 사람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해야 된다는 요건은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 되고요. 우측에 3번,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4번,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확정적으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우리 자꾸 저자분이 소급표가 있네, 없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소급표 있네, 없나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뭐였어요? 유동적 유효였는데 추인하게 되면 뭐예요?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뭐 소급표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데 자꾸 넣네요. 그 다음 7번 이제 법정 추인이죠. 자 법정 추인은 추인을 꼭 명시적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요. 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에서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크게는 몇 가지인 거냐면 두 가지인 거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별말 없이 이행을 한다면 그거는 뭐죠? 추인인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고 단대 팔아먹으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인인 거죠.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1번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이죠.
2번 이행의 청구도 뭐예요? 이행이죠. 3번 경계도 이행이죠.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에요. 4번 담보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입니다. 6번 강제 집행도 뭐인 거예요? 이행인 거예요. 그래서 5. 권리 양도를 뺀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 뭐예요? 이행이니까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법정추인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고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5번 권리 양도죠. 이행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법정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고요. 또 5번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고요. 근데 권리 양도에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가 법정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2.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3.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효과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8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서 나오는데요. 아 이것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교재 보시면 좌측 하단에 박스가 있거든요. 이 박스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시효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 출제된 거지 그게 올바른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몇 년이냐면 3년이다. 요 두 간지는 또는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항상 우리 민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 언제부터 10년이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언제부터 3년인가요?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뭐죠? 3년이고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척기간을 개념을 쉽게 말씀드리면 형성권의 행사기간이거든요. 제척기간이란 말이. 근데 취소권은 대표적인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뭐에 걸리게 되냐면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는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챕터 5에서 법률행위의 부관을 보도록 하죠.